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 그곳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예비하시고 저희를 부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세를 부르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실 그곳을 가기까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침을 허락하사 우리의 삶이 알 것은 알고 변할 것은 변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4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신명기서가 이제 마칩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20살이 되어도 요새 말로 말하면 안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전에 한번 근데 나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아, 목사님 건강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60살 되기 전에 안경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체하고 비교할 때도 대단한 거죠. 물론 뭐 눈만 좀 안 좋고 다른 거 건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그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 뚜렷하게 보였던 거죠. 그 당시는 뭐 안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눈도 청명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아주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눈을 이야기한 거죠. 다른 것으로 팔팔했다는 거죠. 모세는 정말 전무후무한 분이죠.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끌어내신 그 영도자, 그 선지자, 그 모세.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는데 뭐냐면 대단히 위대한 모세를 정말 위대해요. 근데 인정하고 칭송하고 이러다 볼 것 같으면은 잘못하면은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거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가려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오늘도 오늘날의 모세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정치가 들에도 그렇고 우리 정치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분이나 외국분이나 누구 하면은 이름 석자만 들어도 누구라는 것을 아는 분 많잖아요. 오정길 하면은 필라델피아는 뭐 좀 유명하겠죠. 그리고 뭐 자기 고향에 가면 오정길 목사 하면 뭐 아마 영웅일 것 같아. 막 인터넷도 팡팡 띄우고. 근데 서울에 가가지고, 서울 신림동에 가가지고, 누구누구를 아냐? 그러면은,
그러나 어디서나 뭐 C 누구누구나 뭐 K 누구누구냐 하면은 이럴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배울 거 많죠. 참 위대한 점 많죠. 업적 많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굉장히 좋은 직감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사도들이 엄청난 역사를 한걸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행전이 결국은 하나님 행전이요, 예수님 행전이라고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아요. 물론 뭐 사도행전 한다고 사정전 읽으면서 우리가 사도들을 뭐 하나님같이 칭송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기가 쉬운 것이 인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안 보일 때,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보기를 받기 위해서 그 산에서 안내로 올 때, 아니 모세를 잃어버리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다른 걸다 잊어버린 것 같지. 우리 뭘 만들어야 돼? 눈이 보이는 걸 만들어야 돼. 이것이 인간이라고. 이 sometimes, 가끔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설 때도 있잖아요. 뭐 목사들마다 다 그런 걸 느꼈겠죠. 어쩌다가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참 듣는 분들이 참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막 눈물 뺄 때도 있고, 막 마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나도 뭐 빌리그레함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잘 하나 보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의 감동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가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적인 철학이 주는 감동은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모세 위치에 가 있을 때 우리는 모세를 사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모세는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히브리서 볼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관 같은 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세의 일대기를 볼것 같으면은 이집트의 모든 사내를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한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묘하게 그 사내 아이가 그 당시에 애굽의 법을 거스름에도 불구하고 애굽 궁 속에서 거기에서도 그 공주의 어떤 휘하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볼것 같으면 어떤 적군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모든 문물을 배우게 하죠. 하지만 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왜그 수많은 산의 아이들 속에서 모세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히브리식으로 그 당시에 문화적인 차원으로 볼때 교육을 받게 하사 자기 민족을 돌아보게 하고 그 살인자로 쫓겨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그리고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볼것 같으면 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모세는 그 집의 사왕 같은 종이요. 예수님은 아들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느냐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 모세는 모세로서 사용했지만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물론 우리는 자격이 없죠. 우리는 힘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독대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했잖아요. 우린 도저히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우리가 담대히 그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거죠.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 업적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